네, 안녕하세요. 강사 오정민입니다. 네, 벌써 5강이죠? HTML, 이번에는 전 시간에 HTML 레이아웃을 실패봤는데, 이번엔 레이아웃 스타일 수정 해보기입니다. 즉, 단순히 HTML만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CSS까지 수정을 해보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또 CSS 파일을 분석을 안할 수가 또 없네요. 자, 뭐, 살펴봅시다. 이 친절하게 CSS 콘텐츠에 대해서 좀막 알려주고 있어요. 타입 셀렉터, 뭐 리셋부터 웹 폰트가 얘네겠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태그에 대해서 리셋을 하고 있는 거. 네, 아 이거는 좀 괜찮네요. 이게 H1부터 H6까지 예지 시리즈라든지 이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껴있거든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리셋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CSS들이 사실 진짜 많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해석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나 힘든 일이고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커스텀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태그에다가 지금 앞에 뭐점 같은 거 약간 특수한 뭔가를 붙이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은 이 내비게이션 바 GNB 이 한번 선택을 해보고 GNB에서 안에 있는 리스트에 스타일을 적용한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레드로 바꾸겠다. 새로 고침해 볼까요? 네, 어우 이게 새빨개졌네요. 네, 이렇게 완전 새빨개졌어요. 그냥 컬러 텍스트 컬러 바꿔볼게요. 텍스트 컬러를 레드로 바꾸면 어우, 얘는 또 괜찮네요. 자, 리스트 안에 A 태그 안에 이렇게 한번 좀 깊숙하게 리스트에 A 태그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새로 고침. 네, 이래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선택을 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홈. 얘가 과연 스타일이 왜안 들어가 있을까? 네, 레드를 저희가 이렇게 넣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곳에서 이미 막 스타일을 따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를 넣어도 이 기존 스타일들 때문에 약간 씹힐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여기 있죠? 이거를 막 수정하시면은 되긴 한데 사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잘 공부하시고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것을 레드 뭐 이렇게 바꾸면은 바뀌겠죠. 더 이상 없어진 그 막고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커런트 선택한 것만 이렇게 막 삭제를 그 바꿔버리는 애네요. 아니면 네.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적용한 다음에 실제에서도 바뀌는지 바뀌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호버를 해도 바뀌게 됩니다. 왜 호버를 해도 바뀌냐? 지금 커런트일 때도 바뀌지만 이게 호버일 때도 바뀌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호버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바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인 샵 33에 넣어놓도록 합시다. 이게 사실 좀 뭐랄까 웹으로 컨트롤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약간 VS 코드처럼 약간 최근 나온 GitHub의 코드 스페이스처럼 그 오프라인 에디터랑 연동해 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긴 하지만요. 네. 그다음에 뭐 애프터 뭐 콘텐츠 아마 그거죠. 이렇게 아래에 나오는 이 네모난 박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앱솔루트로 바텀 레프트에 00 박아놓고 위스 100%에 하이트 4픽셀. 그쵸? 얘 만약에 40픽셀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아마. 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네, 요렇게 커져버렸죠? 실제 프로덕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호버 이벤트 같은 걸안 먹어요. 그래서 얘는 프로덕션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요렇게 잘 먹죠? 이게 얘를 좀, 보시면 얘가 바로 딱딱딱딱 돼 있는데,
트랜지션을 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한번 트랜지션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줘보도록 하죠. 트랜지션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뭐 포커스일 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이 평상시에 잠시만요. 포커스 네. 트랜지션 0.5 seconds. 네, 아직도 트랜지션이 적용되지가 않았죠. 호버랑 크런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요렇게 트랜지션을 주면 될것 같은데, 느낌이. 적용. 새로 고침. 네, 아직도 트랜지션이 적용되지가 않네요. 여기서 애프터까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애프터에 트랜지션이 있는 거니까. 어우. 그래도 이 친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네요. 트랜지션은 여기도 달아보고, 여기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하이슬 아니 연픽셀로 네. 네, 스타트 지점을 적용하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프터가 네,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붙이고 적용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전부 다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얘가 만약에 0픽셀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은 네, 이렇게 네, 드디어 트랜지션이 적용이 됐죠. 이게 약간 위쪽으로 볼록 올라오고 있는데, 얘랑 얘의 뭐 차이가 이 하이시 0픽셀이고 4픽셀인 것밖에 없어서, 0픽셀에서 4픽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얘를 좀더 빠르게 스무스하게 주고 싶으면은 보통 트랜지션을 조금 더 줄이면 됩니다. 0.5세컨드 사실 좀 느려요. 0.2세컨드 정도로 적용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쑥쑥쑥 네 약간 뭔가 시원하죠. 애니메이션이 이게 막 올라오는 게네 이렇게 됩니다. 자, 좋아요. 컬러를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얘가 4픽셀이고 컬러가 뭐 화이트, 일단 그 자체를 화이트로 바꿔버리고 적용을 하면, 원래 사실 오프시티 같이 좀이 투명도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게 좋은데, 백그라운드가 화이트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현업에서 코딩을 하시면은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화이트를 갖다 넣으시면 안 되지만, 네, 지금은 뭐 네, 이렇게 막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씩 없어지는. 이러면 약간 좀, 어우, 약간 좀 모던한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쁘죠? 이 CSS를 설정함으로써 이게 저희가 HTML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부분에도 좀 예쁘게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울게요. 아이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바꿔봅시다. 이 인디케이터 스타일 한번 좀 바꿔볼까요? 뭐, 패깅 클래스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패깅. 네, 뭐 translate y, translate로 주고 z 인덱스로 쫙 올리고,
그다음에 얘 버튼이 사실상 이 메인이니까 오케이 패깅에 버튼 여기 있네요 여기 오케이 좋아요. 볼더 레디우스를 뭐 50%를 줘가지고 헬스장 동그랗게 만들어 버린 거죠. 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막 블랙으로 하면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화이트죠 지금. 이 전부 다 RGB가 전부 다 255라는 건 불이 켜져 있으니까 뭐 그러면은 이거 투명하게 해볼까요? 0 새로 고침 네어안 보이죠? 보이지가 않아요. 커런트일 때가 1로 하얀색으로 바꿔버리는 모습인데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선택된 거는 하얗고 선택되지 않은 건 약간 좀 회색.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회색이 아니라 반투명이죠. 40%의 밝기를 그 투명도를 가진. 예를 들어 뭐 선택된 것을 뭐 레드로 바꿔버리겠다. 네, 제가 보시면 디버깅 할때 레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바로 눈에 띄어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적용 눌러야죠. 네, 또 이런 실수를. 네, 적용하니까 레드로 바로 됐고, 오, 좋아요. 이렇게 레드로 싹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빨간색이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네,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약간 좀이 트랜지션을 좀 바꿔볼까요? 사실 얘는 시도해본 적이 없는데, 뭐 개발자가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일단 뭐 남이 했으면은 저도 된다는 뜻이죠. 뭐다 시도해보는 거죠. 네, 이너에다가 여기 이 리스트들이네요. 메인 슬라이더 안에 있는 이 리스트들이 중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메인 슬라이더에 리스트, 네 메인 슬라이더 관련이 이렇게 쫙 있어요. 리스트 여기 있네요. 오우 마이 갓, 얘네들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네요. 썩 좋진 않아 보이는데, 분명히 뭐 트랜지션 관련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사실 컨트롤하면은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한번 좀 백그라운드 컬러 또 레드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맨 리스트. 네, 레드로 바뀌었는데 이 백그라운드 URL 이미지의 URL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려진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실제로는 레드죠. 이미지가 없다면. 여기에 트랜지션이 없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그거죠. 그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이탑 레프트를 바꿔버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탑이 100%예요. 이 아래에 있는 리스트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쓱 올라오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프로퍼티를 이렇게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얘네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약간 좀더 다른 효과를 주고 싶다. 얘네 또 최신 글 썸네일 1 가가지고 썸네일 1에 최신 글 말고 약간 이 UL에서 리스트, 리스트에 호버를 했을 때 약간 좀 새빨간색으로 약간 디버깅을 일단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캘크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눠 버린다던가. 굳이 이거 33.3333 뭐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까요? 플로트. 아, 이 플로트에 대해서 속성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예전에 정렬시킬 때나 약간 그럴 때좀 많이 썼는데, 사실 저는 플렉스 레이아웃이 나온 이후로는 사실상 이 플로트에
수명이라고 할까요? 이 속성의 수명이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플렉서블한 레이아웃을 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플롯은 좋지 않아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뭐 호버했을 때, 리스트 100%로 하고 플로팅 없애고 뭐 이대로 한번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레드로 바꿔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네네네 뭐 이렇게 막어막 바뀌어요 커져요. 네, 딱 호버를 했을 때 위드가 100%라서 이게 좌우가 꽉 차서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뭐 패딩 레프트랑 뭐 얘네 좀 거리에 대한 녀석들은 다 다시 추가를 해주고 새로 고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라서 그런지. 네, 이거를 설정하려면 뭐 그러니까 막딱 마우스로 올렸을 때 여기 약간 검은색 화면이 떠가지고 약간 좀 제목 같은 거를 막 텍스트로 적어주는 약간 그런 모던한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DIV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아무래도 좀더 좋아 보이죠. 여기다 볼더 정도는 추가하면은 좀 그나마 좀 봐줄 만할 것 같아요. 볼더를 뭐 솔리드로 한 다음에 블랙 2픽셀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보이는데 볼더의 미스 때문에 지금 막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럴 때는 박스 사이징 속성을 통해서 볼더까지 이 미스의 크기에 합쳐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볼더의 이 픽셀이 실제 미스를 좀 넘어가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냐? 이 HTML을 수정하고 CSS를 수정하는 걸 해봤는데 이제는 저희가 직접 이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